자, 앞으로 뜨거워질 테마로 기동현 대표는 니켈 관련 테마를 살펴봐야 된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니켈 저희가 왜 봐야 될까요? 뭐 최근 증시 어려운 시장에서도 계속 반등을 이어가는 것들이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안에서도 2차 전지 그리고 반도체가 조금 어느 정도 시장을 이끌고 있다라고 네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안에서도 2차 전지 뭐 배터리 셀업체들과 더불어서 소재와 장비주들이 계속 시장을 이끌어주고 있기 때문에 해당 부분을 조금 지켜봤으면 좋겠고 워낙 이제 전기차 시장이 적극적으로 계속 개화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렇죠. 이제 주요 광물들에 대한 그 무기화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자국 안보주의 측면에서 니켈이라든지 리튬이라든지 주요 희토류들, 그렇죠. 희귀 광물들이 계속 무기화가 되는 모습들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세계화에서 어느 정도 벗어나가지고 계속 블록화되는 어떤 세계 모습들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여기에 따라서 주요 광물들에 대한 어떤 가격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것들을 조금 주목해봤으면 좋겠고 아직 국내 언론에는 지금 기사가 이제 보도가 안 된 것 같은데 현재 외신의 어떤 기사를 한번 봤을 때 인도네시아가 최근에 오펙 스타일의 어떤 카르텔을 구축할 조짐이 보인다라고 합니다. 지금 인도네시아는 니켈 세계 매장량이 전 세계 1위입니다. 그리고 생산량으로 봤을 때도 37%로 세계 1위를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인도네시아가 또 2012년도부터 18년도 까지 매년 100만 대 이상의 완성차 시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시아 국가 가운데에서는 가장 큰 자동차 시장이라도 볼 수 있고 여기에 2차 전지가 개화하는 상황에서 인도네시아가 매장하고 있는 니켈 보유량이 세계에서 가장 높고 해당 부분이 계속 그 필수 소재로서 주목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인도네시아가 다시 한번 이 니켈이라든지 광물을 가지고 오펙처럼 이렇게 카르텔을 구축했을 때 원자재 가격이 다시 한번 폭등할 수 있겠다라는 어떤 우려들을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지속적으로 미중 갈등이 계속 깊어지고 있기 때문에 중국 내 글로벌 기업들이 철수 속도가 계속 빨라지고 있는 점들 이런 기업들이 그런 대안으로 어떤 국가를 택할까라고 봤을 때는 뭐 인건비라든지 여러 방면을 생각했을 때 원자재 매장량도 봤을 때는 인도네시아를 포함한 주요 어떤 동남아 신흥국이라고 볼 수가 있을 네.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당 국가들이 비교적 반사 수혜를 입을 수 있을 거고 거기 안에 매장되어 있는 리튬이라든지 니켈 가격들이 상당히 어떤 주목을 받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 상황을 봤을 때 조달청이 비축하고 있는 니켈은 일반 니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보통 전기차에 쓰이는 게 황산 니켈이거든요. 근데 조달청이 보유하고 있는 것은 일반 니켈이기 때문에 이 일반 니켈은 주요 이제 스테인리스 강의 어떤 합금으로 쓰입니다. 해서 해당 비축분과는 크게 좀 상관이 없는 모습들. 그래서 사실상 조달청은 배터리에 쓰일 수 있는 황산 니켈은 보유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들을 조금 우려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니켈도 그렇고 리튬, 코발트까지 주요 광물들에 대한 가격 인상을 불러올 수 있고 미중 갈등이 지속됨으로 인해서 어떤 대체국들을 찾는 중국 의존도를 낮추면서 여타 국가에 대해서 리튬이라든지 관련 광산들을 확보하고 있는 기업들을 주목해봐야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말씀해 주신 이런 니켈과 관련된 종목들의 흐름을 좀 체크해볼까요, 바로? 네. 제가 뭐 한 저저번 주쯤이었던 것 같아요. 리튬 관련 종목들을 한번 추천을 네, 그렇죠. 또 했었는데 리튬이라든지 니켈 같은 어떤 광물의 진심인 기업이 포스코 그룹인 것 같아요. 네네. 포스코 케미칼도 그렇고 이제 지주격인 포스코 홀딩스도 이제 호주도 그렇고 주로 이제 여타 중국을 제외한 국가에 광산을 조금 적극적으로 확보하는 움직임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주가도 포스코 홀딩스는 최근에 약재가 있었죠. 홍수 피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정폭은 크지 않고 오히려 반등을 조금 크게 해주는 이런 것들은 본업에 대한 철강에 대한 어떤 업황 부진에도 불구하고 지금 포스코가 영위하고 있는 어떤 2차 전지 소재 사업, 신사업에 충분히 시장이 집중을 하고 있다라는 모습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STX가 최근에 세계 3대 니켈 광산 가운데 하나인 암바토비 니켈광 개발 프로젝트에 컨소시엄을 구성을 해서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또 최근에 주요 계열사에서 국내 최초로 액화수소형 밸브를 또 개발을 하면서 신재생 에너지 쪽 수소라든지 니켈 관련주로 STX가 조금 부각을 받고 있는 모습들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반 니켈과 이 황산 리튬을 조금 황산 니켈을 구별을 네. 조금 해주시는 게 옥석 가리기에는 조금 도움이 되실 텐데 이 과거에는 그냥 일반 니켈이라든지 황산 니켈을 모두 이제 묶어서 시장에서 조금 주도주로 움직였었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황금 ST가 또 니켈 관련주로 분류돼가지고
들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황금ST는 스테인리스 강을 만드는 업체입니다. 뭐 직접적으로 니켈 광산에 투자를 하고 있다라든지 니켈 제련 기술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니켈 가격이 올랐을 때 스테인리스 제품에 직접적으로 판가 인상을 할 수 있어서 관련 수혜주로 부각을 받고 있다라고 정리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종목들도 이렇게 흥행 확인을 해봤고, 그렇다면 이제 저희가 니켈 앞으로 뭐 투자하려고 한다면 어떤 종목을 탑백 최선호주로 봐야 될지도 궁금합니다. 네, EN 플러스라는 기업입니다. 아, 예. 네. EN 플러스. 네, 조금 생소하실 수가 있는데, EN 플러스는 원래 소방차라든지 특장차와 관련된 사업들을 주로 영위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가지고 이제 2차 전지 신사업을 이제 추가를 하게 되면서 주요 이제 연구진들이라든지 임원들이 삼성 SDI 출신들로 많이 대거 조금 물갈이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뒤부터 2차전지 소재라든지 2차전지 화재라든지 폭발을 조금 방지할 수 있는 물질들을 적극적으로 개발해왔어요. 그래서 최근 들어서 EN플러스가 2차전지 소재단에서 관심을 받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각형 배터리의 가스 배출 장치 상부, 하부 옆면에 도포할 수 있는 방열갭 필링겔 개발에 성공을 했습니다. 화재라든지 폭발을 조금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2차 전지의 어떤 화재 그리고 폭발 위험성 여기에 대해서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기업들의 수주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해당 제품에 대한 어떤 개발 소식이 충분히 현재 최근 들어서 주가에 반영이 됐었고요. 니켈 쪽으로 관심을 갖게 된다면 최근 어떤 광산을 하나 인수를 했습니다. 필리핀 남부에 있는 광산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니켈 광산 약 4,600만 평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채굴 사업권을 100% 인수 작업을 마쳤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해당 광산에서 생산되는 니켈을 통해서 충분히 어떤 이익 전망치가 높아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익도 올해 상반기부터 본격적으로 턴어라운드 국면을 맞았기 때문에 내년부터 올해 하반기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성장세가 숫자로 보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양극재에 비해서 조금 작은 시장이지만 음극재 시장 쪽에서 차세대 음극재인 실리콘 음극재도 개발해서 이제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부분들 좀 크게 세 가지 투자 포인트로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매수가로 보시면 종가부터 4,500원 위에까지는 매수가 가능해 보이고 목표가로는 5,980원 그리고 손절가로는 3,6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EN플러스를 니켈 관련 테마주의 최선호주로 꼽아주셨으니까요. 저희가 이 종목들도 한번 공부해보고 앞으로의 주가 추이도 저희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테마인 이슈는 기동현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좋은 전략 소개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고맙습니다.